데이식스 좋아하고 최애를 뽑으면 영케이 좋아합니다. 너무 뭐든 다 잘하는 모습에 노래도 잘하고 잘 만들기도 하고 말도 되게 잘하고 이런 점도 충분히 너무 이미 매력적인데 거기서 또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독 콘서트 하면서 그 MD로 팔았던 포토 홀더에 그 이번에 공방포카를 넣은 모습인데 이 캐릭터도 본인이랑 되게 닮은 그 얼굴로 나온 그 굿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평소에 하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근데 또 우리가 보기에는 딱 영케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뽑기가 두개 어려운데 하신 좋아하는 거는 이번 정규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인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이란 노래 좋아해요. 전반적으로 되게 우리가 못 보던 시간만큼 나도 되게 많이 기다렸고 우리가 다시 볼 날을 기다렸고 지금 봐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팬들한테 정말 고백한. 위로를 많이 주는 가사라고 생각해서 좋아해요. 너무 그냥 잘하고 있다고 너무 많이 좋아한다고 평범한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데이식스를 좋아하고요. 최애는 영케이예요. 입덕하게 된 계기는 살짝 부끄럽긴 한데 제가 남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영케이 노래를 듣고 나서 조금 다시 행복을 찾게 돼서 입덕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영케이의 잘 자라 내 사람아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그때 잠을 못 잤었어요. 근데 그잘 자라 내 사람아를 듣고 울면서 잠에 들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입덕하게 됐어요. 그 처음에 가사가 누웠나요, 불은 껐나요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사를 딱 들었을 때 뭔가 누군가가 저를 위로해 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 최애 매력은요. 일단 여기 적혀 있다시피 청량 섹시이긴 한데 평소에 무대할 때는 진짜 섹시한데 저희 영케이가 이제 영디로 라디오를 진행을 하거든요. 영디일 때는 또 이제 너무 귀엽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DJ로서 다정한 면도 있고 팔방 미남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수록곡이 명곡이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소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소울 노래 자체가 저는 퇴근길에 한번 오늘 진짜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딱 듣고 아, 이런 게 노래가 주는 힘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했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희는 콘서트에서 먼저 들었는데 오늘도 고생했지라는 말을 딱 듣고 퇴근길 버스에서 정말 들었을 때는 노래 가사말로 정말 사람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정말 다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 내가 같은데요? 말을 못 오늘 무대할 때 너무 예뻤고 저한테 행복이라는 그런 감정을 선물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사실 뭔가 항상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영케이가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맨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지금 행복한가 자신 있게 대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입덕을 하고 나서 행복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 진짜 행복하다 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라디오에 맨날 가서 영케이님 보러 가는데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팬들한테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앨범 준비하시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키토김밥 이런 거 드시지 말고 그냥 평양냉면 열 그릇 드셨으면 좋겠고 살이 쪄도 안 쪄도 너무 멋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잘 챙겨 먹고 그냥 건강하게 활동 마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저는 데이식스를 아주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저의 최애는 0K입니다. 일단 제가 원래 그 공부를 하느라고 아예 K-POP을 뭐 그냥 노래를 아예 안 들었었어요. 안 듣다가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적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 아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고 바이브 앱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바이브가 이제 노래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처음 들었던 데이식스 노래가 예뻤어였고 그래서 아 이 노래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곡을 또 들었는데 그때 나온 노래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분위기가 지금 딱 오늘 이런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청량하고 그렇게 신나는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걸 딱 한강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노래를 들을 때 가사 위주로 좀 듣는 편이라서 네.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이거 누가 썼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0K 작사더라고요. 그래서 오 가사 잘 쓴다 뭐지 하고 다음으로 넘긴 노래가 행복했던 날들이었다였는데 이것도 가사가 너무 좋다 누가 썼지 하고 작사를 보니까 작사가가 또 0K였어요. 그래서 0K라는 이름을 이제 그때 좀 저한테 각인이 돼서 찾아보다 보니 직접 이게 노래를 쓰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밴드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너무 비주얼이 좋고요. 제가 최애가 0K이긴 하지만 다른 멤버들도 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제 이제 입덕 계기처럼 가사를 너무 잘 써서 평소에 잘 쓰는 그런 가사말로 쓰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담겨 있는 같은 앨범에 베스트 파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그 처음 시작할 때 드럼 소리부터가 딱 울림을 주거든요. 그 시작부터 둥둥 탁탁 하는 딱 그것부터 듣자마자 아! 이 노래다! 하시게 네. 될 거예요. 되게 청춘을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 정규 앨범으로 이렇게 솔로 컴백한 거 너무 축하하고 앨범 활동하는 동안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활동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시작이거든요.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아, 원래 되게 잘 먹던 친구였는데 네. 먹는 양을 줄여서 약간 속상한 좀 그런 게 있어서 잘 먹었으면 좋겠고 이제 0K가 저희 마이데이드한테 해주는 말처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활동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아 좋은 노래 이렇게 가지고 컴백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만큼 우리도 그 행복 열심히 돌려줄 테니까 충분히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 저는 데이식스를 가장 좋아하고요. 최애는 0K입니다. 일단은 본업을 너무 잘하고 근데 본업 외로도 진행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노래로 위로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에너지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0K의 노래 실력만큼은 저는 데이식스 수록곡 중에 I Love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을 밤에 한 번씩 들으시면은 굉장히 계절감도 잘 어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0K님의 노래로 굉장히 많이 위안과 힘을 받고 있는데 팬들의 응원으로도 0K님한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데이식스 0K 공연을 보는데 무대를 너무 잘해갖고 그래서 입덕하게 됐어.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말도 너무 조리있게 잘하고 진행 능력도 너무 좋고요. 노래도 진짜 잘하고 작사 작곡도 잘하고 잘생기고 이번에 0K 컴백하거든요. 컴백하는데 이거 수록곡 중에 Let It Be Summer라고 네, 이번에 신곡 나온 게 있어. 되게 지금 여름 이제 가을이잖아요. 근데 되게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건강하고 너무 떨리네요. 아프지 말고 활동 화이팅. 데이식스 기다릴게요.